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야, 빨리 갖고 마셔. 그리고 이것도. 자기야, 이것도. 아야, 홍삼에 개수주에 뱀에 이끼스에. 아유, 그래 좋다. 몸에 좋다는데 뭘 마다해? 자? 이거 또 뭐야? 군뱀슴. 안녕하세요. 그래. 군대 아저씨 코. 어머, 커피. 엄마, 저 아저씨 저번에도 쌍커피 올린 그 아저씨 맞지? 쉿, 조용히 해. 한두 번도 아니고 너 도대체 밤에 뭐 하느라 잠도 못 주무시고 낮에 이렇게 고생이실까? 어쭈? 골고루 해요, 골고루. 너 신혼이라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시끄러, 임마. 여보세요? 자기야, 나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오늘 저녁 자기가 사주면 안 될까? 네. 중요한 약속이야, 다음에. 아, 기화야, 넌 아직 남자 없니? 나야. 남자 생겨, 안 돼, 남자 생겨.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요. 지선이도 같이 있고요. 알아. 그만 죽고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보고 싶다. 야! 어머! 어서 와. 기화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어제 그 남자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 너도 결혼해야 될 텐데, 그치?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뭐. 어서 오세요. 또 오셨네요? 저 장미 37송이 살려고 그러는데요. 부인 사다 드리려고요? 네, 생일이어서요. 그럼 이걸로 주시고요. 지금 말고 이따 오후에 드릴 테니까 그때 준비해 주세요. 단골인가 봐? 어, 요 앞 병원에 와이프가 있는데 가끔씩 꽃을 사러 오는데 사람이 젠틀하고 괜찮은 것 같아. 나 저 남자 소개시켜 주라. 아, 너 또 왜 그래? 넌 이제 결혼했고. 아, 그래 됐어. 나 갈 거야. 아 참,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언제 줄 거야? 조만간 연락해라. 자기야, 자기 왜 안 와? 정수랑 술 한잔 하고 있어. 나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 아우, 자기야. 아, 전화 끊는다. 기다릴게, 빨리 와, 얼른. 자기야, 나 욕실에 있어. 자기야, 이리 와. 내가 씻어줄게. No. 아, 거긴 왜 들어가서 앉아있냐? 나 이쁘지 않아? 나 힘 하나도 없어. 어? 오늘도 두 번씩이나 쌍코피 터졌다고. 알아? 아, 자기야. 오케이. 넌 거기서 자라. 난 들어가서 잔다. 어? 야, 아, 너 왜 그래? 난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싫은 거야? 나 사랑하지 않아? 그래, 싫다 질린다고. 어떻게 하루도 안 빼놓고 너를 안아줘야만 되냐고. 이제 나도 지쳤어.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자기 혹시 딴 여자 있어? 바람펴? 야, 유지선! 자기야, 왜 그래?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나 안아주라, 어? 아유, 진짜! 너 진짜 왜 그래? 어? 그게 그렇게 좋으면은 어? 딴 데 가서 알아봐. 난 너 감당 못 하겠으니까 밖에 나가서 알아보라고. 오케이. 어서 오세요. 진토닉 한 잔 주세요. 네. 먼저 홍삼부터 드세요. 다음에 뱀술, 그 다음에 꿈뱅이술.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자기 때문에 화나서 엄마한테 갔었지. 자기야, 굿모닝 뽀뽀. 아, 이거 도대체 실적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맨날 꼴찌. 이거 어떻게 팀장을 해먹겠어요? 유달근 씨, 아 충분히 자료조사했다고 큰소리 치더니 왜 서류는 안 내놓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곧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받아. 안 받으면 죽는다. 네, 죄송합니다. 자기야. 전화받아. 안 받으면 죽는다. 자기야, 아까 왜 전화 그냥 끊었어? 나 안 보고 싶어? 나 여기 어딘 줄 알아? 알아맞혀봐. 우리 잘 가던 모텔 있잖아. 나 거기 와 있어. 룸도 잡았고.
검정색 속옷이. 전화 끊어. 자기야, 자기야. 얘, 이렇게 사는 건 부부도 아니야. 이건 사랑도 아니라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죄니?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안아달라고 하는 것도 죄냐고. 두고 봐. 꼭 복수할 거야. 그 남자 혹시 다시 봤어? 그때 파란색 장미꽃 와이프한테 사준 남자 말이야. 우리 그 남자 불러서 식사나 할까? 얘 안 돼. 아, 뭐 어때? 어?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아니에요. 식사 같이 하자는 말 반가웠습니다. 혹시 저 기억나세요? 네. 워낙 미인이시라서 기억나는데요. 어쩜? 어머, 농담도 잘하시고. 이제 보니 엄청 매력남이시네요. 아, 참 기화야. 너 가게 이렇게 오래 비워둬도 돼? 아, 어. 가봐야지. 아, 죄송해요. 식사 같이 못하겠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어, 그래, 그럼 기화야. 나중에 보자. 내가 전화할게. 뭐 드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기화 대신 확실하게 쓸게요. 예, 안녕하세요 장모님. 제 혹시 제 집사람 거기 있습니까? 예, 안 왔다고요? 그럼 혹시 어젯밤에. 아유, 얼굴 본 지 오래됐어. 기집애, 전화도 없고. 이서방, 자네 우리 지선이 보면 전화 좀 하라 그래.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여보세요? 나야. 지선이 우리 집사람 결혼 전에 어떤 여자였어? 지선이 처음 본 그대로예요. 착하고 귀엽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그래서 날 버리고 지선이 선택한 거 아니었나요? 그렇게 비꼬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넌 나만 보면 몸살이기 바빴지 한 번도 적극적일 때가 없었잖아.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선이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지만 지선이를 만나게 한 건 기화잖아. 결혼까지 갈 줄 몰랐어요, 두 사람. 지선이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애지만 달근 씨는 지선이가 어떤 애인지 한눈에 알아볼 줄 알았어요. 아, 자기 이제 오는 거야? 어디 갔었니? 아, 가긴 어딜 가. 자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 어디 갔었어? 사실은 기화랑 같이 있었어. 걔 요즘 무척 힘든가 보더라. 뭐 아닌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게 좀 힘들어? 엄마도 편찮으신데다가 병원비 대야지, 약값 대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기야, 화내지 마라. 우리 예쁜 자기 내가 안아줄게, 그치? 아유, 아유, 좀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감하고 할망구 돼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 자식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아유, 장난꾸러기. 일어났어. 하나, 둘, 셋. 어. 무슨 사진이야? 어. 어머, 어머. 가방까지 쓰고 찍었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줘봐. 이 남자 진짜 내 남편 맞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장난으로. 장난? 너희들이 나한테 장난하네? 이 나쁜 기집애, 네가 친구야? 야! 야! 너 어릴 때 돈 누가 빌려줬니? 천만 원씩 이 접시 딱딱 빌려주게 누구냐고?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어?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야! 달글 씨를 뺏어간 건 너야! 뭐? 내가 언제까지 너 눈치 보며 살아야 하니? 그때 일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그만해! 들어! 내가 남자친구만 사귀면 넌 다 빼앗아 네 걸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 네가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나 다 알아. 이런다고 그때 있었던 일이 없던 일로 사라지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너도 알잖아. 날 혼자 내버려두고 너 혼자 도망을 쳐? 네가 나였다고 생각해봐. 아니, 너였어야 돼. 내가 아니고 너였어야 된다고. 너 계속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동안 복수하겠다며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며 전전한 일
너 병원에 입원했었던 얘기까지 다 해버릴 거야. 이 나쁜 년! 이 나쁜 년! 나쁜 년! 아! 무슨 일이야? 너도 나처럼 당했어야 한다고! 야, 너 벗어! 넌 학생이 뭔 돈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 야, 이 사람! 옷을만 버티면 잔소리야 이거! 항상 저와 남자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남자를 만나 몸을 섞으면 그것이 바로 남자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한 거죠. 미안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리 말했어도 달라지는 않았을 거야. 단지 지선이 아픔과 이상한 행동은 이해할 수 있었겠지. 전 이 남자한테 배신당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떻게 내 친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한테 돈 빌려줘놓고 그걸 믿기로? 친구 애인을 소개받아서 빼앗고 남자와 만나면 항상 잠자리를 원하고 뭘 속은 건 나야. 중요한 건 육체적 순결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야. 안 그래요 판사님? 전 단 한 번도 이 남자를 마음으로 배신한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과거에도 수많은 남자들하고 관계가 있었고 또 대학 시절에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기억해가 날 혼자 내버려도 도망쳤기 때문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나 거짓 말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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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아! 아무 일도 없었어! 부인께서는 처녀 때 받은 충격으로 해서 지금도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남편분입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가지고 4주 후에 뵙도록 하죠. 아, 그리고 2박 3일 두 분만의 여행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조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